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레나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는 완벽한 데이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완벽한 데이트 어떤가요? 나는 뭐 좋아합니까? 어디 가고 싶습니까? 뭐 먹고 싶습니까? 이거 바로 이번 블로그에 보여주겠습니다. 알고 싶다면 그럼 함께 갑시다. 첫 번째, 작은 선물부터 시작해야지. 시간엔 저에게 지갑 양말 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갑입니다. 이제는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서 예쁨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연산을 똑바로 거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제일 예쁜 말이 카피텔에 가겠습니다. 이거 바로 라쿠나 마타타. 아, 1년 동안 가기 못하는 카피텔에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이런 많은 바꾸는 것은 진짜 몰랐는데, 아, 이제는 세 마리 아니고 다섯 귀여움은 뜨거움. 캬, 너무 예쁜 라쿤 있습니다. 그 다섯 마리 중에서 두 마리가 하얀이요. 어머어머 예쁩니다. 진짜 귀여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는 게임 너무 좋아합니다. 완벽한 데이트 안에서 VR 게임 해봐야지. 바로 VR 게임 카페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VR 게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바꿨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함께 VR 게임 해봅시다. 그냥 움직이면 그럴 때. 네. 진짜 VR 게임은 이거는 새로운
미래의 게임이구나. 진짜 대박이죠. 느낌을 진짜 이렇게요. 이거는 진짜 미래구나요. 이렇게 느낌 완전 달라요. 진짜 완전 달라요. 닌텐도 Wii 게임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해는 비슷하게 비슷해지만 이게 완전 달라. 진짜 익숙하지 않았다면 눈이 진짜 아플 건데 그래도. 그리고 여기 부분 진짜 좀 불편한 느낌도 있긴 있어도 그래도 대박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집 가야겠지. 물론 삼겹살은 제일 완벽한 데이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랑 완벽한 데이트 보내고 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나랑 데이트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면 그 비디오 좋아하는 버튼 누르고 내 채널 꼭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봅시다. 안녕.